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초기라고 말하는 게 되게 애매한 얘기기는 해요. 근데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현미경 검사랑 이런 걸 해봐서 탈모, 머리가 가늘어지거나 빠진 모공의 퍼센테이지라든가 개수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전보다 일단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면 그냥 초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전보다 가늘어지거나 전에 같은 헤어스타일이 나오지 않을 때 앞머리 탈모에서는 좀 쉽게 느끼시는 편이거든요. 앞머리 탈모는 눈에 보이니까 M자나 앞머리에서는 헤어스타일이 옛날 같지 안 나온다, 혹은 앞머리가 흔히 앞머리 갈라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옛날에 머리가 이렇게 덩어리로 덮여서 내려왔는데 탈모가 되면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져서 이렇게 가닥가닥가닥 내려오는 머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머리는 좀 이게 편한데 정수리는 쉽게 알 수는 없죠. 요새는 옛날보다는 정수리를 찍히는 확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놀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옛날보다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또 셀카 많이 찍으시고 뭐 가족끼리 업로드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자기 정수리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래서 오시는데 옛날 사진이랑 비교해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우리가 특히 여성 탈모는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폭이 전보다 가르마의 폭이 넓어지거나 우리가 탈모 초기라고 볼 수 있는 건 확실히 본인이 차이를 어느 정도 느낄 때,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주위 분이 누군가를 지적을 했을 때, 근데 그분이 뭐 착각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지적을 했다는 건 탈모가 꽤 진행된 겁니다. 못해도 한 20, 30% 정도의 모발은 없어졌을 때 우리가 주위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떨 때가 탈모 초기다라고 얘기하자면 의학적으로는 전보다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머리가 비쳐 보이거나 하는 증상이 생겼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인지를 하게 정도가 된다면 사실 초기보다는 조금 더 갔을 때가 많아요. 초중기 정도? 그래서 탈모 유전력이 있거나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들은 잘 관찰하셔야 돼요, 초반에. 그래서 애매하실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탈모 여부를 검사를 해놓으시고, 정기검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탈모 정기검사. 규칙적으로 병원에 한 6개월,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상태를 확인하면은 내 탈모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조명이 일정한 곳에 화장실 같은 곳이죠. 조명이 없는 곳, 그 창이 없는 곳이어야 해요. 그런 데서 일정한 조명이 일정한 각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사진을, 특히 뭐 정수리나 앞머리, 본인이 탈모라고 느끼는 곳을 계속 규칙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사진이 정수리 탈모인 분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정수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마라고 생각하는, 보통 가마가 손톱, 우리 엄지손톱 정도 안쪽에 투명함이 보이는 정도가 제일 많은데, 탈모가 없을 때는요, 그게 이제 엄지손톱보다 점점 커지게 돼서 투명하게 보이면 아무래도 좀 이제 위축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도 탈모냐고 막 물어보고. 정수리가 제일 먼저 발견되는 곳이고요. 왜냐면 머리가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덮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정수리 탈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마. 그리고 M자도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게 이제 자기가 계속 체크를 하니까, 들을 주면서.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제일 흔하게 탈모라고, 탈모를 환자분들이 캐치하는, 스스로 캐치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가르마를 따라서 쭉 길이 나 있죠. 이런 분들이 가장 전형적인 정수리 탈모 패턴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저희가 이건 수술은 아니고요, 병원에서 하는 탈모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내 탈모 치료 방식으로 경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치료를 하면서 가마, 정수리 쪽에 뻥 뚫려 있는 가마가 점점 작아지는, 네, 사진을 보실 수가 있죠. 정수리 탈모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약도 잘 듣고, 정수리 탈모는 앞머리보다 훨씬 반응이 좋아요. 탈모 치료에,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 탈모일수록 빨리 치료하시면 효과가 좋고요. 두 번째는 발병되고 그 간격이 줄어야 돼요. 가능하면 빨리. 정수리 부분이 그리고 앞머리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정수리 탈모는 너무 고민 마시고 병원 찾아주시면 효과 꽤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헤어 김진호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